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오늘은 밤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 무이도의 한 펜션에서 귀여운 고양이 가족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갯벌로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밤개의 특징, 밤개를 집에서 키울 때의 어항 설치 조건, 밤개의 먹이, 종류와 선호도, 키울 때의 난이도입니다. 밤개 먹이 반응을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고자 10가지 재료를 준비했으며 영상의 긴 부분은 빨래감기로 편집하였습니다. 이제 갯벌이 나왔습니다. 펜션에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갯벌에는 이렇게 항상 환상했습니다. 갯벌 주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밖에 나오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나와보니 몸도 마음도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질개 한 마리가 피하지도 않고 위협을 하고 있네요. 정말 용감한 녀석입니다. 잡으려고 했더니 저 찍게 좀 보세요. 도망가지도 않고 저한테 맞서고 있습니다. 주변을 자세히 보니 여기저기 찌개들이 많이도 숨어 있었습니다. 벌리는 위장수를 한 녀석들도 많았습니다. 여기 오늘의 주인공 번개가 죽은 척을 하고 있네요. 번개는 웬만해선 잡혀도 깨물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요 녀석은 잡히니 놔달라고 하네요. 여기도 두 마리 있네요. 번개는 반털같이 통통해서 정말 귀여운 것 같아요. 한 놈은 죽은 척 하더니 내려놓으니까 도망가네요. 도망을 갔다는 게 고작 몇 걸음 안 가고 안심하고 멈춥니다. 번개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잠시 통에 두었는데 개고품을 하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아가미로 숨을 쉬어야 하는데 물밖에 있다 보니 아가미와 연결되어 있는 구멍을 통해 물을 내보내게 돼서 입에서 거품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공기 중의 산소를 거품 속에 녹여 숨을 쉬기 위해서래요. 자, 이제 번개 어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소독물을 받습니다. 소독물에는 염소라는 강한 소독 성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햇볕에 노출시켜서 하루 정도 두면 염소 성분이 공기 중에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럼 하루 받아놓은 물을 1000ml 용기에 담아 보겠습니다. 참고로 정수기 물은 미네랄도 다 제거가 된다고 하니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수염을 녹여 사용했습니다. 물 100ml에 해수염은 한 티스푼 기준이고 물은 넉넉잡아 1000ml로 하였으니 멀티스푼을 넣었습니다. 해수염이 잘 녹을 수 있게 조금 저어주세요. 생각보다 물에 잘 녹습니다. 남은 해수염이 잘 녹을 수 있게 잠시 한 켠에 두시고 어항을 꾸며 보겠습니다. 바닥에 흙쌀을 깔아줍니다. 먹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주로 번개의 변색이 어두운 편이라서 구피를 키울 때 사용하고 남은 흙쌀로 깔아주었습니다. 번개를 한 달간 키워보고 느낀 점은 번개들이 흙수 아래로는 들어가지 않았고 자주 육지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흙쌀을 높은 곳이 있게 비스듬히 깔아주었습니다. 물껍데기와 소라껍데기, 조개껍데기는 바다에서 주워와서 장식도 하고 옆으로 쌓아서 가끔 육지도 만들어주고 은신처 역할도 합니다. 이제 해수염물을 부어줍니다. 물의 높이는 번개가 잠길 정도가 좋았지만 여과기가 있는 관계로 초미니 여과기가 잠길 정도로 좀더 높이 넣어주었습니다. 어항의 물의 높이는 높은 물보다 얕은 물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여과기가 물에 잠기지 않아서 초미니 여과기로 설치를 했으며 가로로 눕혀놨는데 번개들이 그 아래에 꼭 한두 마리는 들어가서 쉬곤 합니다. 따로 은신처도 하나 넣어줍니다. 이제 어항에 번개들을 넣어줍니다. 엉덩이 쪽을 잡고 한 마리씩 옮겨주었습니다. 앞쪽과 같이 잡으니 눈이 눌렸어요. 야생에서는 채색이 검은스러운 노새 바탕에 갈색이 얼룩무늬가 있는데요.
집에서 키우다 보니 색이 흐려졌어요. 며칠 전에 암놈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어느 순간 순놈이 끌어안고 있었어요. 한참을 저러고 있었는데 암놈 색깔 보이시죠? 저렇게 진한 색이 나중에는 뒤에 녀석들처럼 색이 흐려졌습니다. 밤개들이 뭘 잘 먹는지 이제 알아볼 건데요. 10가지 재료 영상을 보면서 밤개의 특징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귀여운 녀석, 정말 죽은 것 같죠? 작은 인형 같기도 하고요. 아무리 봐도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요. 자, 시작합니다. 구피밥을 접었습니다. 작아서 집게로 접었는데 잘 먹었습니다. 평소에는 어항 안에 굴껍데기 안에 넣어주면 잘 찾아서 먹습니다. 밤개가 가깝고 마땅히 뭘 먹여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새우가지밥을 접었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았고 현재 하루에 마리당 2-3알씩 주고 있습니다. 잘 먹는 거 보면 더 주고 싶은데 추제관리도 해야 하고 여과기가 작기 때문에 먹이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메추리알은 방귀들을 잡고 먹기에도 좋은 것 같고 녀석들끼리 싸우면서도 메추리알이 분리가 잘 돼서 나눠 먹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녀석들 다음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엄청 싸웁니다. 이 와중에 자는 녀석도 있습니다. 싸우면서 꼭 뒤집히는 녀석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방귀 키우면서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되고 재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당근은 잘 받기는 하는데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먹으려고는 하는데 입맛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No. 당근 반응이 별로여서 오이도 싫어할 줄 아는데 녀석들 너무 잘 먹습니다. 평소에는 방귀들을 잘 안 움직이고 느린 편입니다.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편인데 상추는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오징어 시체를 주자마자 냄새를 맡고 몰려와서 또 뒤집어지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불리지 않은 딱딱한 오징어인데도 놓치지 않고 먹겠다는 신념으로 한바탕도 난리입니다. 안개들은 행동이 좀 느리고 움직임이 적은 편이지만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엄청 적극적이며 재싸우는데 그 모습은 너무나도 귀엽습니다. 진미오징어도 매우 맛있게 잘 먹습니다. 밤개는 평소 영역 싸움도 없고 서로 잘 지내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는 엄청 빠르고 온 힘을 다해 싸우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키우고 있는 버들치입니다. 버들치 한 마리가 죽었는데 묻어주려다가 버들치한테는 미안하지만 밤개한테 줘봤습니다. 번개가 신이 나서 엄청 잘 먹었는데 뒤에 다른 번개들이 몰려와서 흔적도 없이 다 먹었습니다. 물에 불려놓지도 않은 마른 멸치를 접었는데 딱딱하지도 않은지 너무나도 잘 먹었습니다. 멸치 가지고 열심히 싸우더니 순간 제가 보고 있다고 느꼈는지 싸우다 말고 죽은 척을 한다는 게 그대로 멈추고 있네요. 보고 있는 동안 두 녀석이 얼음이 되어 계속 멈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래에 있는 녀석이 저러고 있는 게 힘들 텐데 말이죠. 이럴 때도 좋은 척을 한다는 게 아기처럼 너무나도 귀엽습니다. 요 며칠 어항에 갈색 먼지 같은 게 유독 많은데 청소를 자주 하다 생각해보니 혹 알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유는 유녀석들 자주 끌어안고 있습니다. 알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자세히 지켜보고 관찰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반개의 특징 중 하나가 걸을 때 앞으로 걸어다니는데요. 걷는 모습은 꼭 유격훈련하는 것 같습니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귀여운 반개. 잘 깨물지도 않고 순한 편이라 밥만 잘 주고 물갈이만 잘해주면 아주 키우기 쉽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